서서히 날은 풀리고 가지 끝은 초록의 기운이 스며 있습니다. 성큼 다가온 봄을 시샘하는 바람결에 동토도 잠이 깨어 초록의 기운을 밀어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충남 홍성군 장곡면의 지형 높지 않고 경사 완만한 임야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수의 소나무와 잡목들이 섞여 있으며 구릉지 같은 산이라 오르는데도 전혀 힘들지 않은 임야입니다. 상공에서 임야와 주변 풍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임야를 먼저 둘러봅니다. 소나무와 낙엽 진 잡목들이 숲을 이루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화면상으로도 경사도가 심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임야 아래 펼쳐진 논은 마을 초입부터 안쪽까지 이어집니다. 논을 사이에 두고 건너편에도 낮은 산자락이 이어지는군요. 소개해드릴 산 아래 시골집 한 채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집 옆 무화과 축사에는 소가 서너 마리 있습니다. 산 너머에 축사 있으나 전면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반경 1300m 이내 가축 사육 일부 제한구역으로 큰 규모의 축사 운영 불가한 곳입니다. 잘 보이지 않지만 정상 부근 이웃한 토지에 산소도 몇 개 있습니다. 이곳의 교통등 주변 여건을 살펴보면 시내버스 정류장은 도보로 10분 거리에 있으며 면사무소와 초등학교가 있는 면 소재지는 자차 5분, 중학교는 15분, 고등학교는 20분 정도면 갈만합니다. 오소산 줄기와 이어진 산자락으로 오소산 주차장까지는 자차 12분이면 접근 가능하군요. 산을 좋아하고 근처에 수시로 등산을 즐길 수 있는 곳을 찾는다면 좋은 조건이 될 것입니다. 현 임야는 폭 3m 도로와 일부 접해 있어 접근성은 양호합니다. 면적 4,958평방미터, 약 1,500평의 보전관리지역 임야로 건폐율 20%, 용적률 80%의 건축행위가 가능한 이곳의 매매가는 평당 6만원, 총액 9천만원입니다. 크지 않은 금액으로 자신만의 공간을 가꾸며 생활하고자 하시는 분에게 추천합니다. 고맙습니다.